안녕하세요. 리뷰블TV 비디오 찍는 비디오입니다. 네, 오늘 또 리뷰해볼 일상 자동차 이야기 오다 가다 타본 소나타 DM8 신형 타면서 여러분들 이거 자꾸 뭐 택시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얘기도 많았지만 이제 뭐 현대차에서는 안 내보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근데 이제 뭐 곳곳에 보면은 택시를 염두하고 만드는 뭐 그런 티가 나. 언젠가는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보게 돼. 얘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. 그래서 오늘 그 택시에 대한 이게 택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렇쿵저렇 말이 많잖아. 진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야. 여러분도 한번 요즘에 봐봐. 요즘에 쉐어링카나 뭐 타다 택시도 나오고 뭐 카카오 택시도 맞고 막 그런 거. 거기 보면 막 프리미엄 택시 같은 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옛날 따지면 뭐 아직도 이제 모범 택시는 있지. 이런 거 이제 막 중대형급으로 지금 다 열어주고 있단 말이야. 여러분들 막 타다에도 막 제네시스로 택시 영업하고 막 그래. 여러분들 보시면 막 그렇잖아 지금. 소나타는 택시로 나오면 안 되고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건 되는 거야? 물론 뭐 요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택시네 아니네 이게 이제 모호해진 거지 지금. 애매해진 거야. 애매해진 거 완전히. 여러분들 내가 이게 소나타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택시 전용 모델을 내보내야 돼.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제 전 차종들이 이제는 그게 유명무실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 모델들을 내보내야 된다고. 껍데기 어차피 잘 바꾸잖아요 현대차는. 그러니까는 그 방법밖에 없어. 그래야지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택시 이미지가 될 거 아니냐고. 여러분들 뭐 자동차라는 게 물론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뭐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것도 있고 그렇지. 근데 이제 승차감으로 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. 자동차는 어느 정도 요즘에는 이제 하차감도 생각하고 타는 차. 이게 과시욕을 위해서 타는 거 아니야 자동차라는 게. 그런 게 이제 또 브랜드의 이미지고 막 이런 건데 현대차는 전 차종이 이러다가는 다 택시화 되는 거지. 택시화 이미지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제 그런 게. 제네시스도 나올 정도인데 뭐 여러분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택시라 그러겠어. 물론 뭐 수입차로도 그게 택시도 있지만 수입차도 현대차가 지금 이 브랜드 이미지 한번 망가지면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여러분. 얼마 전에 보니까 막 타다 택시에 막 제네시스야 다. 강남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지나가다 보면 막 타다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이러는 거지. 그건 아니라고 봐. 그러니까 이게 빨리 현대는 전용 모델을 출시해야 돼. 전용 모델. 네, 그리고 아예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게 좋거든. 출시할 때부터 전용 모델로 해가지고 그냥 택시도 라인업별로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프리미엄으로 쓸 수 있는 택시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게끔 상용 버스나 뭐 이런 상용차들 만들듯이 그렇게 해줘야 돼. 영업용으로 쓰는 차들은.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자동차를 그런 걸로 저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에 더 집중하고 너와 나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타려고 하는 그 패션카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 여러분들. 자동차 한 대 아무리 시대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그래도 뭐 벤츠, BMW 뭐 이런 것들도 다 독일에서 다 택시고 그래 여러분들. E클래스도 다 택시라고 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야. 근데 독일에서도 여러분들 벤츠, BMW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닌다 그래도 또 그렇게 싼 차가 아니라고. 독일에서도 벤츠, BMW는 자기네 국민들한테도 비싼 차야 여러분들. 우리나라에서는 막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 웬만한 선진국 그런데보다시 벤츠 BMW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데 뭐 독일 사람들도 막 그 못 사요. 우리는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소나타. 아주 가벼운 가격에. 그 가벼운 가격은 아니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싸게 타고 다니는 거야. 그래도 뭐 비싸다 비싸다 해도 이런데 개발도상국 같은데 가면 여러분들 소나타뿐만 아니라 뭐 K5 뭐 웬만한 차들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일 차들 뭐 가격으로 눈탱이 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수입차야. 해외 나가면 그냥 엄청 비싼 차라니까 여러분들.
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. 아무나도 못 산다고 이거에 현대나 이런 기아차도 여러분들 더 비싸게 팔아먹고 또 그런 데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는 선진국에서는 좀 싸게 팔더라도 경쟁이 안 되니까 선진국에서는 명차들하고 또 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안 되지만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먼저 시장 깔리지 않는 데는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이 차를. 이 소나타도 아무리 우리가 뭐 택시니 뭐하니 뭐 비아냥 거려도 뭐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아 이게 현대차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 차종이 완전히 다 택시화 되겠다. 오죽했으면 이 현대차 이게 DM8을 택시를 안 내겠다고 아예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잖아 여러분들. 정서가 딱 그런 정서거든. 우리나라 정서가 딱 그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유 그것 때문에 이 차 완전히 뭐 다 택시화 시키면 남는 차가 없잖아. 소나타도 택시, 그랜저도 택시. 택시 아닌 게 어디 있어? 저기 지방 가면은 아반떼도 택시, 코나도 택시. 다 택시야, 여러분들. 걸리는 것마다 다 택시인 거지. 다른 차 껍데기 바뀌지 말고 지금 내가 뭐 현대차 걱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도 씨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타는 거 아니야. 제네시스고 뭐고 그 고급품 브랜드 그 괜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별 볼일 없게 만들 거면은 제네시스를 뭐 하려고 그 키워 여러분들. 그렇잖아.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.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? 네. 아무튼 오늘은 요거까지만 얘기할게. 뭐 더 이상 뭐 주저리 얘기해봐야 우리 구독자분들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알았어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예, 지금까지 리뷰빌 TV 일상 자동차 길바닥 로드 리뷰 시간 리더 찍는 아저씨 리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